자, 그 다음에 이제 징의 고원으로 가보도록 할게요. 자, 이제 여기도 길이 양갈래가 갈랜데 저쪽은 블루마운틴이에요. 자, 이 위에 한번 매달려 볼까요? 이렇게 있어요. 저 잡아먹고 위로 가면 감옥이 생겼어요. 이렇게 내려가시고,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돼요. 이렇게 숙이고, 그리고 여기 이렇게 타이밍 맞춰서 타시고, 그리고 절로 점프하셔도 되는데 정상대로 가볼게요. 해가지고 밑에 뭐가 있죠? 밑으로 내려가면 사진을 찍는 데가 있고요. 찍고 가셔도 되고, 저 밑에 구슬 있죠? 일로 점프하면 뭐가 생겨있어요. 감옥. 그리고 원래 이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건데요, 저는 이쪽으로 가볼게요. 저기는 원래 스킬대로 하는 모드로 가는데요. 자, 이게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요. 그래서 그 스킬을 이용해서 최대한 멀리 점프하면 바로 갈 수가 있어요.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. 그래서 이렇게, 그러면 여기로 갈 수가 있어요. 자, 일로 가시면 자, 이렇게 먹으면 구름도 생겨있죠. 원래 오른쪽으로 진행해도 되는데 정석대로는 원래 이대로 계속 뭐가 생겨요. 오, 이렇게 여러분, 여기서 떨어지면 구원의 길이 없어요. 그래서 그냥 정석대로 뭐 쉬워하지 않는 걸 추천드릴게요. 너무 많은 걸 보여주니까. 아이, 이러시면 안 되고요. 네. 내가 스피드런 습관이 돼가지고. 좀 키가 10대 때는 좀 그냥 안정적으로 갔어요. 이렇게 숙이고, 한 턴 기다렸다가, 이렇게 가시고. 저거 좀 먹고 갈게요.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. 이쪽으로. 근데 좀 더 먹고 갈게요. 절로 내려갈 수도 있긴 한데. 그렇죠.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. 잘 보고 내려갔어요. 다음에 타이밍 맞춰서 이렇게 올라가시고. 위험했어요. 오, 소름 돋았어 지금. 이렇게 이렇게 잡고 이 위를 한번 바라보면 감옥이 내려오죠. 감옥도 흰색 클럽으로는 두 대를 떨어지고요. 자, 이렇게 가시고 이게 올 클리어 공략으로 가면 사실 4시간이 거의 다 돼요. 그래서 사실 올 클리어를 잘 안 하는데 여기는 숙이셔야 돼요.
자, 이제 그 다음 스테이지. 그다음에 저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낑겨 죽을 수가 있어요. 조심하세요. 여기서부터가 조금 어려워요. 목대를 잡으면서 가세요. 그 플랫폼 하나 건너에 있는 게 하나씩 있거든요. 그래서 목을 때를 잡으면서 가셔도 될 거예요. 잘 피하면서 위험했어요. 하지만 자, 그리고 원래는 달리기 했으면 저기 그냥 바로 나갈 수 있죠. 자, 이렇게 해서 징의 구원은 좀 빨리 끝나요. 길이 좀 길어서.